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포폴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또 한 번 저는 카복시 시술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환자복을 입고 나니 과연 프로포폴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카복시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어떤 느낌이세요? 정말 못 견딜 그 정도는 아니고 참을 수 있을 만한, 근데 아프긴 되게 아픈데 참을 수 있을 만한 건데, 지금은 사실 카복시보다 프로포폴이 더 관심이 있죠. 그게 이전에 통증하고 어떤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내 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정말 기분이 좋을까,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취에 앞서 이중의 잠금 장치를 여는 마취과 의사.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만큼 관리에 있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게 프로포폴입니다. 네. 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도 아무나 이제 접근할 수 없게 이중장치로 해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수술할 때나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전신 마취를 위해 쓰이는 수면 마취제입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불안감이 해소되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등의 환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실게요. 그런데 지난번 카복시 시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수술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큰 위로 조금 더 올라오실게요. 큰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에요? 큰 시술이에요? 아, 큰 시술은 아니에요. 간단한 시술이에요. 간단한 거죠? 네. 근데 수술 때 누우니까 되게 긴장되시죠? 긴장이 되죠. 혀에 주사 맞으실 거예요. 잠깐 주무시는 동안 좀 움직일 수 있어서 팔 좀 묶어놓을게요. 마취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손과 발까지 수술대 고정시켰습니다. 네, 카복시 마취하고 들어가시죠? 네. 네. 마취과 의사의 처방 아래 전신 마취가 진행되는 만큼 간단한 시술이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몇시시길까요? 프로포폴 주세요. 네, 프로포폴 주세요. 프로포폴 60cc 이제 크겠습니다. 네. 프로포폴은 정맥을 통해 투약하기 때문에 방법도 간단하고 마취도 단시간에 된다고 합니다. 투약한 지 30여 초 만에 저에게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계속 기대하는 건 전혀 통증이 없던 그 반응을 기대를 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마취가 시작됐지만 뭔지 모를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립니다. 제가 지금 이게 이 모든 것 중에 있잖아요. 성형외과 하는 모든 것 중에 성형외과가 거의 20분 가까이가 가고 피디님,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지금 이제 의식이 없으신 거죠? 네. 아, 근데 저기 계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예. 환자마다 좀 프로포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반응들이 네, 다 틀려요. 예. 피디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헛소리를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흔히 있고요. 또는 이제 악몽을 꾸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다 좋은 꿈도 꾸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카복시 시술에 들어갑니다. 바늘을 찌르고 가스를 주입하는데 저는 알 수 없는 혼잣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늘의 통증에는 둔감한 듯합니다.
심지어 제작진이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도 합니다. 지금 제 말씀이 들리세요? 네. 아프진 않으세요? 아주 안 아픈 건 아니고 아프긴 아픈데 그 이전에 느낀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시들이 다 끝나면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분이 어떠세요? 차분해요. 그럼 아까 지금 이원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거는 네. 수면 상태에서 네. 네. 그러신 경우죠. 혹시 이게 본인이 나중에 깨어나면 이거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기억 못 하시고요. 또 간혹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카복시 시술도 끝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돌이켜 생각해도 그 시간이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피디님 일어나있어요. 피디님 일어나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병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깨고 나니 시간은 겨우 12분 흘러 있었습니다. 주무셨던 건 기억나세요? 아, 이 느낌이. 네. 이건 내가 잤던 느낌은 안, 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처음에 약이 올라올 때 그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게 들리고 나한테 물어본 것도 들리는데 들으면서 여기 따끔따끔한 것도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따끔따끔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답을 했잖아요. 아 이게 나중에 기억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기억이 안 나. 아픈 것도 뭐가 따끔따끔은 했어요. 근데 이전에 카푹스 할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덜 아프죠. 근데 따끔따끔은 했는데 그 아픈 기억이 지금 얼마큼 아픈지 생각이 안 나.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건 아침에 내 피곤했을 때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난 느낌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내가 진짜 바빴거든. 초단위로 스케줄을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바쁜데 낮에 또 운동까지 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운동해서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잖아요. 되게 개운한 느낌에다 시간이 무지 오랜 잔 느낌이에요. 실제로 얼마 동안 잤어요? 깨울 때까지는 한 12분 정도? 아까도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으시네. 12분이 아니라 밤새도록 잔 것 같다니까요. 아 이게 굉장히 묘한 느낌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죠?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채로 잠깐 잠을 잤는데 깨고 나니 아주 푹 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느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게 진짜 궁금한 건 12분에 떼는데 깨니까 밤새도록 잔 느낌이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주 피곤한 연예인들이 막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촬영을 하고 한 다음에 피곤했을 때 잠을 인덕션이라고 해서 잠을 유도하기가 힘들어요. 유도하기가. 근데 이거는 이 약을 딱 주게 되면 수면 유도가 확 되는 거죠. 푹 자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낮에 엄청나게 바쁘게 막 그 정신없이 지내고 스트레스가 들어오기 전에 받았는데 그게 멍하니 이제 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가졌던 피로가 10분 동안에 다 풀린 거예요? 다 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다른 것보다는 이 약 때문에 많이 풀린 거죠. 왜냐면 이게 확 늦었을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자도 푹 자는 거예요. 그 푹 잤다는 거는 그 8시간, 10시간의 수면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죠. 2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다른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잠에도 여러 가지 잠이 있잖아요. REM sleep, non-REM sleep 이런 게 있는데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막 이렇게 괴로운 사람이 잠 못 자는 사람한테 수면제는 수면제 같이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주면은 환자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듯이 이게 이 약을 주게 되면 영어로 하면 유포를 해주고 웰빙 그게 문제는
약을 적당한 약을 이렇게 딱 맞으면 자기가 너무 기분 좋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이게 뭐냐면 그 약 자체의 그런 그 중독성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민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중독성이 생긴 거죠. 조금만 피고 필요하면 또 그 약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날의 금이죠. 똑같아요. 잘 쓰면 다 좋고, 막 쓰게 되면 개념 없이 피로회복제를 쓸 수 없어요. 안 됩니다. 피로회복제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유포력이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양이 늘어나니까 중독돼서. 그럼 계속 피로할 때 계속 하시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거기에 대한 디펜던트가 생겨요. 약물에 대한 디펜던트.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